안녕하세요 여러분, 누비십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초식 토끼에게 쥐어줬던 이 당근에 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당근 만드는 법을 짧게 영상으로 담아봤어요. 보통 이런 작은 아이템을 만들 때는 머랭을 만드는 김에 따로 만들어 두는 편인데요. 여느 때처럼 스위스 머랭 방법으로 머랭을 올려주시고 식용색소를 섞은 머랭을 이 작은 짤주머니에 담아줍니다. 본격적으로 당근을 만들어 줄 건데요. 뒤집힌 물방울 모양으로 작게 파이핑해 줍니다. 계속. 그리고 초록색 머랭으로 당근의 풀, 머리를 만들어주면 완성입니다. 생각보다 쉽죠? 비슷한 방식으로 병아리도 만들어 볼게요. 노란색 머랭을 동그란 원 모양으로 파이핑해주고 검정 머랭으로 눈과 주황 머랭으로 부리를 콕콕 찍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정말 무궁무진하게 응용을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날 개뼈다귀 모양하고 숟가락 포크도 같이 만들어줬어요. 미니언즈 영상에서도 바나나하고 바이올린을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줬어요. 크기가 작고 평면이라서 오븐에서 한 90도씨 정도로 2-30분 구워주시면 완벽하게 구워진답니다. 이런 식으로 착! 착! 머랭에 붙여서 쓰시면 더 귀여운 머랭 쿠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짧지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